스님, 내가 송이버섯에 선물 받아가지고 호박잎 싸기 안에다 싸서 보관했거든. 스님하고 같이 먹으려고. 이걸 어떻게 혼자 먹겠어요? 이 송이 좀 보세요. 이걸로 뭐 해 먹을까? 호박을 넣고 찌개를 하든지 생걸 먹든지. 심씨가 산에 가서 이거 캐온 거야. 사귄에 산이 있거든. 그 산에 이런 송이 이런 게 난, 능이가 난대요. 이것도 이 모래 다 안 찌내면 큰일 난다. 작은 거 한 개는 고라급이야. 나 옛날에 원주 살 때 송이를 한 바가지 주면서 대중이 먹게 하라는 거예요. 170명인데 170명이 송이 조그만한 바가지 한 바가지를. 나 끓일 줄도 몰랐어요 그때. 살이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. 살은 안 떨어지 나가고 모래는 없고. 요런 데 꼭 모래 들어가 있거든. 이거 몇 그램일까? 세월로 팔아볼까? 스님 이거 50g이야. 이거 하나 50g. 이거는 30g. 두 개 종이 두 개. 무엇을 해 먹을까요? 두 개 종이 두 개. 우리 예전에 먹어보면 회가 제일 맛있었어. 아유, 각 여러 가지 해 먹어봤지만 참기름에 기름 소금에 참기름에 소금 묻혀서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. 별다른 거 안 할래요. 태심 씨 덕분에 먹는다. 우리가 이 송이를 어째 먹겠노? 찌개 끓여서 늘리고 안 할래요.
향기 맛보세요. 네. 잡사? 향기 맛보세요. 향기 이렇게 드셔.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? 정말 향이 좋아. 향기가 좋아요. 향 좋지? 응. 드셔. 요 큰 거 먹어. 큰 건 질길 수도 있어. 작은 건 먹을 거야. 그럼? 무슨 또 그런 맛이 다 있어. 큰 거 내두고 자, 지금 큰 것도 이래 먹으면 되지. 그 공평하지. 이거 호박 넣고 끓여도 좋긴 한데. 그거 불 끄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. 그거 늘리려고 하는 거야. 그치? 참기름 이렇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.